I like the design and color, but it's not big enough. If you want something bigger, how about this one? It's $70, but I can give you a 10% discount. Well, it's still beyond my budget. Let me look at the first one again. Here it is. $30 is a bargain. Okay, I'll take it. Will!용모가 끝이 났죠? 근데 고1,2 같은 경우가 이제 모의고사 1,1,2 한다? 아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들. 고1,2 자체가 이 모의고사 크게 중요하네요. 어떨 때만 중요하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특 부분에 고1,2 모의고사 성적이 들어간다던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한 담임선생님 내가 봤을 때는 읽기 어려워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잖아. 기말고사 때 있었던 지문들 변형해서 활용하는 학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고1,2 모의고사의 어떤 그 문제들을 1,2,1,2,1,2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 몇몇 문제들이 굉장히 화제를 나왔어요. 등급 컷은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고2의 어떤 그 수학 81점 정도로 떨어지는 그 등급 컷 빼고는 사실 등급 컷상의 문제는 없다. 징징거리지 마세요. 제발 좀. 너만 못한 거야. 너만 모르는 거 안 괜찮아. 메가패스를 다시 끊어. 너만 모르는 거 안 괜찮아. 그런데 몇몇 문제들이 이 친구들의 어떤 뇌구조를 바꿨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오답률이라고. 그러니까 최고 오답률이 어휘 문제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좀 교정을 해드릴게요. 형, 문제 자체가 에바세바였던 거야?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에반게리온인 거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분별해주는 그런 어떤 주작감별사의 역할을 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고1 국어 딱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을 한번 조명을 좀 해볼게요. 야, 일단 오답률 1인데 14번이란 뭐겠습니까? 지금 고1,2 포지션. 자, 요 문제 세팅에서는 14번 같은 경우가 문법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네, 14번이 오답률 1등입니다. 14번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보셨을 때 미쳤나? 약간 고1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학습 능력치 자체가 바닥을 쳤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정답이 지금 2번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정답이 2번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 2번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자 32%입니다. 네, 2번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32%예요. 자 그런데 무려 5번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43%예요. 자,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자, 아무리 오답률이 높아도 그래도 정답을 고른 사람들이 제일 많아. 아무리 오답률이 높아도 그래도 정답을 고른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이게 오답을 고른 사람이 더 많아. 자, 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이 문제를 왜 2번을 안 찍고 5번을 찍었느냐에 대한 어떤 심리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국어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좀 필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네 동생 유치원 지금 영어 유치원 다니는 네 동생도 알아. 인정?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른데 자,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선업한 어미 는 현재 시제 관형사 어미 는 명령은 어미 에라 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죠? 보기를 바탕 모의고사로 보기를 바탕으로야. 이게 고1, 고2, 고3 중등 할 거 없이 보기를 바탕으로 네 뇌 속에 있는 동사하고 형용사에 대한 어떤 느낌적인 느낌? 어떤 그 승헌스? 이런 걸 꺼내지 말란 말이야. 네 머릿속에 있는 걸 왜 꺼내? 국어라는 과목이 왜 매력적이야? 왜 내가 국어 때문에 오수를 했죠? 발문을 안 읽었어. 기본적으로 국어의 정도 어딨어? 보기에 있는 거야. 자, 1번 가겠습니다. 기억에 던졌다는 자, 기억에 던졌다니까 또 롤이 생각나네요. 자, 기억에 던졌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자, 보세요. 지훈이가 야구공을 멀리 던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야. 맞아, 틀려? 이거는 맞지. 동작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동사네요? 1번에서 무리 없어. 인정? 자, 2번 보겠습니다. 니은에 밟는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입니다. 맞아, 틀려? 이게 애들이 맞다 생각했어. 왜 맞다 생각했을까? 아, 이게 말이 안 돼. 봐봐.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밟는다! 밟는다! 여기 뭐라 했죠, 여러분들? 현재 시제 선언이 는. 이 붙었을 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고 는이 붙는 순간 형용사 아니야. 아닌 게 되는 거야. 근데 왜 2번을 못 골랐을까? 5번이 매력적이어서? 절대 그렇잖아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미음에 건강하자는 be healthy, 기본형 건강하다는 청유형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건강하자가 비문법적인 문장임을 나타낸다고 했지. 너는 밝다를 형용사라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기를 무시하고 2번으로 간 거야. 너 머릿속에 밝다는 형용사인 거야. 그런 게 맞는다.
발달을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달을 검색하면 동사, 형사 모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식을 믿지 마. 국어 잘해? 다 못해? 다 못해. 비정상회담이야. 미녀들의 수다야. 어? 왜 보기에 집중할?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형용사 어간에는 는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는데 는 붙었는데 왜 형용사인다고 이걸 찍냐고. 느낌 오셨어? 여러분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문 속에 답이 있다는 핵심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나 언어와 매체 선택 안 할 건데 바로 던질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오수했잖아 친구야. 알간?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1 수학은 크게 볼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쓱 한번 봐줄게. 이거 너무 또 징징이들이 너무 많아. 고3은 전문학 다 할 거예요. 너무 징징이야. 내가 봤을 때 허근 보는 순간 오줌을 싸. 허근 보는 순간 하기스 매직 팬티야. 이게 이거에서 무너지면 진짜 앞으로 진보할 수가 없어. 28에서 무너졌다고? 지금 또 일단은 댓글창은 방구석 현우진 있는데 이게 트위치하고 유튜브 민심이 달라요. 유튜브는 딱 고1 수학 쳤잖아? 고1도 딱 어떤 느낌이냐면 고1 수학 28, 29, 30 다 틀렸으면 개추 키우. 이게 약간 유튜브 감성이야. 근데 트위치는 다 풀고 30분 남았는데? 이걸 틀려? 이건 좀 오메가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감성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방구석 내에서도 어떤 여러분들 책장 진열 정도가 달라진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적당히 하시고 29번은 제가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야? 직선이야 곡선이야? 이 참수 뭐야? 곡선이잖아. 자 이거 뭐야? 아 이거 뻔할 뻔짜니 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거 뭐야? 직선이잖아.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문제는 핵심이 뭐야? 접할 때죠. 이거를 몰라? 수준이 너무 높은데? 적당히 좀 하세요. 자 고1 여러분들 국어 뭐다? 지문에 모든 답이 있다. 수학 뭐다? 곡선과 직선이 만날 때보다 접할 때. 자 이게 전부 다 공통문항 공통과 선택시대 공통의 최고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라는 거야. 느낌 오셨어? 30번은 노가다 하세요. 그리고 이거 보면 뭐가 나와야 돼? 알파 삼성 플러스 이런 역 이거 바로 나와줘야 되잖아. 침팬지 칩 입력된 거 마냥 바로 나와줘야 돼. 이게 왜 입력이 안 돼 있니? 30번 틀려서 징징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포자에 불과한 거야. 고1 영어는 듣기 한 문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한 문제. 영어 모의고사에 내고왕이 나오거든요? 트위치 최초 모의고사 영어 듣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악이 마음이 야 막 야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내려간다. 6월.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수능으로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시 와. 영어 영역 6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Good afternoon. May I help you? Yes, please. I want to buy a bag for my laptop. Can you recommend one? How about this one? It's only $30 on sale. The original price was $65. Wow, more than 50% off? It's a very good deal. I like the design and color, but it's not big enough. If you want something bigger, how about this one? It has a USB charging port too. I like it, but it looks expensive. It's $70, but I can give you a 10% discount. Well, it's still beyond my budget. Let me look at the first one again. Here it is. $30 is a bargain. Okay, I'll take it. 뭐야? 이런 심정이었죠? 정확하죠? 정확하게 판서까지 똑같지 않냐?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건 회상을 한다고? 이거는 소설가 구벌씨의 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 1위는 아닌데 고1 친구들 어떤 게 좀 새초롬한 마음들을 좀 부셔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네. 갑자기 이제 달러가 63이 아니라 30으로 떨어질. 그럼 이거 뒤에 거 왜 나온 거야? 이게 교육적인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지문을 듣고 여기까지 달려갔을 때 느낌이 좋은데 글쎄요. 어떤 게 좀 정갈하게 설계가 된 문제가 맞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부산시 교육청을 디스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듣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 이런 용의 그 지불할 금액 문제 교육청 스타일이야. 모의고사로 들어가면 듣기 안 어렵다 이런 말씀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고2는 영어는 안 할 거야. 고2는 영어는 안 할 거고 국어하고 수학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3부터 진짜예요. 고1,2는 뭐 쓱 갑니다. 고2 국어는 오답률 1인데 이게 이상해. 어휘 문제야. 요거는 진짜
와, 이거는 핫이슈야. 아니 무슨 이 문제가, 와, 아무리 어휘 문제가 어려워도 1위는 말이 안 되거든? 이건 진짜 글쎄요, 역사상 있었나 싶은데. 자, 18번 문제.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A를 그럼 찾아. 사실 이제 어휘 문제가 원래 비문학을 여러분들 지문부터 안 읽어, 바로 문제로 가. 여러분들 딱 이런 느낌이야. 나 어차피 화법과정으로 할 건데 이거 왜 나와? 개빡치네. 16번 데카르트는 슈발. 넘어가, 바로 넘어가. 그리고 어디로 간다?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안식처? 어휘 문제 딱 달려가. 야, 노타? 나이스. 노타 어떻게 쓰였지? 노타 보자. 뭐가 놓여졌지?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 오케이, 어떤 상황에 놓이네. 천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상황에 놓였던. 새로 산 연필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상황에 안 놓였고. 상황에 어느 하루 마음이 놓인 아니고. 사실 새 도로가 놓이고, 상황이 안 놓였고. 하루빨리 달이 가는 상황이 안 놓였고. 꽃무늬가 놓인 장르 상황이 안 놓였고. 슈발. 맞춰보세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몇 번의 정답일까요? 나는 이거는 교훈 없어. 나는 솔직히 이거는 문제 좀 심했다 봐, 솔직히. 이거 좀 소신 발언할게. 이거 문제 좀 심했어. 일단 교육청 발표 정답은 1번입니다.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고감성이거든? 딱 고감성인데 고감성의 문제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되게 그 문법에서 좋은 지점을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거를 선지로 승화를 못했어. 이거 노타를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손으로 무엇을 쥐거나 잡거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펴거나 힘을 빼서 잡고 있던 물건이 손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다.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노타.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를 잊거나 풀어 없애다. 노타. 노름이나 내게서 돈을 걸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다. 수판이나 산가지 따위를 이용해 세물하다. 빨리 가도록 힘을 더하다. 병에서 벗어나 몸이 회복되다. 구조물 따위를 설치하다. 3, 4번이었죠. 문이나 술을 새기다. 장롱에. 어딨죠? 노이다를 볼게요, 노이다. 와, 이거 빡세다. 에? 이게 진짜 없는 거야? 상황에 놓이다가? 그러면 저것도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 인가? 이거는 제가 해설지를 안 봤었는데, 해설지를 한번 볼게요. 노이다는 모두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와. 그렇다는데? 그냥 물체에서 추측하란 거야. 그거야, 그냥. 상황에 놓이다가 난 있을 줄 알았거든, 하나쯤은. 사전에 없는 말이면 거기서 추측을 하라는 거야, 사실. 와, 근데 이건 너무 빡센데?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일정한 곳이라는 그 곳이 이게 장소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를 지녔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 침상이라고? 참상. 야, 침상은 오개념이야. 야, 전쟁의 침상은 오개념이야. 그건 안 돼. 야, 전쟁의 침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해하고 너무 큰일 난다. 그럼 그냥 바보 멍청이야. 야, 이건 한번 잠깐만요. 유리쌤 불러야 돼. 유리쌤? 예, 잠깐. 부산시 교육청 비셜 철학자 레비나스는 물체다. 이거 근데 고이 거 안 봤죠? 유튜버 유리한데이가 잠깐 좀 등장을 했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래요? 갑자기요? 잠시만요. 이거 틀리면 일단 은퇴예요. 현직에서 은퇴하고. 아니, 원래 단어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단어는 약간 그 숨결을 좀 불어넣어준 그런 긴장했나요? 그런 역할이었는데. 자, 일단은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는데 레비나스가 물체냐고. 아, 물체긴 하죠. 와, 게임 끝났다. 물체가? 네, 물체긴. 와, 물체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가 이 문제 정확한 해설이에요. 상황에 놓이다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상황에 처하다고 하지. 처한다고 하지. 와, 그러면 저 사람 교수가 잘못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문 좀 다시 보세요. 재밌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나가 주셨습니다. 아, 이게 뭐야? 잠깐 좀 깜짝 등장하려고. 네, 금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시고요. 잘 나가주시고요. 고3 국어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라는 것이 물건이 아님을 알았어야 됐다. 아, 너무 어려워. 나도 지금 깨달았어. 고2 국어는 나머지는 썩 이슈가 없었어요. 고2 수학 부분만 그냥 쓱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지금 고1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의 매직, 사인 코사인 탄젠트부터 수포자를 유발한다는 바로 그 삼각함수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수포자의 원흉이야.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직접 연계가 되는 요소들이 들어오는데 고3보다 문제가 좀 정갈함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20번부터 멘탈이 나가. 고등수학 상하까지는 버텨. 수학상 수학학까지는 버티는데 수원 수트로 넘어오면서 뚝배기가 갈리는 거야. 20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왜 내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 그래프 자체가 멋이 없어요. 포물선으로 안정되게 2차 함수까지 이해가 갔어. 판별시티는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0과 같다. 만난 점이 두 개다, 한 개다, 0개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이해가 가. 그런데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부터 이상해. 로그? 통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호 자체가 너무 하기 싫은 느낌? 그런데 그래프까지 그려야 된다? 여기서 멘탈이 나가는 거야, 우리 수포자들은. 맞잖아요. 21번 봐봐. 격자 순서상. 와, 이게 난 다시 돌아올 줄 몰랐네. 이게 고2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면은 이쪽에 평가원 쪽까지 그 부산 관계자분이 취직이 되신다면 충분히 격자가 다시 나는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이렇게 되고 로그함수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 사이에 뭐가 있겠어? 요거 사이에 약간 와플 먹는 감성, 요거 사이에 약간 반달곰, 여기 사이에 격자가 오지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격자 찍기가 엄청 이게 내가 이거 나온 순간, 왜냐면 예전에 지수 로그함수 나왔거든. 그때 여기서 격자 오지게 찍거든. 딱 그 감성. 21번 맞잖아. 21번부터 던졌죠. 오답률이 80% 90% 99%까지 육박해.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가겠다는 얘기야. 로그가 계속 이어져요. 로그 감성이 짜증이 납니다. 예, 네, 삼각함수와 지수로그 함수가 여러분의 뇌를 망치고 있어요. 와, 끝났다. 29, 30번 건들지도 못해요. 이때 오늘 챔프 뭐 사지? 이 생각하고 있어. 1250rp 뭐 사지? 29번 같은 경우는 어찌어찌 제가 봤을 때 각도 비빌 수 있는데 30번이 이게 와, 오답률이 99% 육박해. 이거는 그래프를 굉장히 여러 번 그려봐야 되고 심지어 합성함수하고도 삼각함수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거의 못 푼다. 코사인 파이 x 사인 파이 x ax 플러스 b 파이 여러분 30번 못 풀겠으면 조용히 하고 계세요. 차라리 자신 돼서 하세요. 네, 자신 돼서 하고 여러분들 수능 대박 응원하겠습니다. 민우 올리. 네, 적당히 하시고 수학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2 영어는 알아서들 하시고 네, 고1,2 모의고사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2 하지 마라. 고3들이 더 힘들다. 고1,2 모의고사 다음 기말고사에 반영되는 거 아니면은 크게 1,1,2 할 거 없고 자 틀린 문제만 위주로 보고 끝내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